사랑의 화살이지만 이 제목의 원제목은 금남화예요. 여러분 금남화라는 꽃 아시죠? 쭈루룩. 네, 쭈루룩 분홍색, 핑크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쭈루룩 은방울 꽃처럼 막 생겼는데 그 꽃이 뭐예요? 하트 모양이에요. 꽃이, 네, 꽃이 하트 모양이야. 그래서 사랑의 화살입니다. 사랑에 관한 꽃이죠. 하얀 꽃 같은 데 속에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 예뻐. 굉장히 예쁜 꽃이야.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또 뭐라고? 갈매동 가수님이시라고. 네. 그새 안길 없이. 자, 노래가 차례대로 음이 올라갔죠. 차례대로. 향기도 없이 이렇게 갔어요. 향기도 없이 다시 한번 시작. 향기도 없이 피어있는 꽃 피어있는 꽃 피어있는 꽃 피어있는 꽃. 네, 차례대로 올라갔다가 차례대로 내려오는 거야. 왜 향기도 없이 피어있는 꽃이냐. 금남화는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데 향기가 아예 없어요. 향기가. 네. 그래서 향기도 없이 피어있지만 그만큼 사랑에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벌라비 찾지 않아도. 자, 찾지에서 제가 스타카토 줬어요. 그쵸? 벌라비 찾지 않아도. 다시 한번. 벌라비 찾지 않아도. 향기도 없기 때문에 벌라비가 날아들질 않는다 이거야. 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향기가, 예, 향기가 없으면은, 예, 아가, 저, 누가 꼬이질 않잖아. 그렇지만, 예, 심장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온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예, 내 가슴은, 내 가슴은 잘 알고 있죠. 다시. 잘 알고 있죠. 당신의, 당신의, 끊어주세요. 이음줄, 이음줄로 끊어주죠. 당신의 뜨거운 심장. 자, 뜻자에다가 감정을, 에, 확, 액센트를 줬어요. 당신의 뜨거운, 페로체. 페로체라는 기교를 준 겁니다. 예. 아까, 이찬원 노래가, 그치, 이찬원이 가장 잘하는 기교, 페로체. 뜨거, 예, 가래 끓는 소리 듣는 거예요. 당신의 뜨거운 심장 향기는. 자, 향기는. 자, 여기다가 감정 넣었죠? 뭘 넣었어요? 기교 넣었어요? 향기는, 향기는. 자, 보우잉이라는 기교를 넣었어. 보우잉.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갔다 내 자리로. 말하자면 꺾이죠? 향기는. 다시 한번. 향기는. 네, 안 되면 고개도 흔들고 몸도 흔들고. 향기는. 알고 자야 된다, 그죠? 예. 네. 없어도, 없어도.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없어도. 다시 한 번. 없어도. 내 심장이는 깁니다. 다시. 내 심장이 느낍니다. 예, 강렬한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향기가 없어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 뜨, 여기도 페로체 기교 줄 거야. 뜨거운. 다시. 뜨거운. 예, 나는 페로체 기교를 잘 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뜨. 내보세요. 네, 할 때는 잘 되네요. 자, 더럽지만, 더럽지만 가르침 내린다는 뜻이 뜨거운 그 심장에. 자, 장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교 줬죠? 뜨거운 그 심장에. 그 심장에. 다시 시작. 그 심장에. 네, 안 돼도 몸도 안 움직이고. 네, 몸을 움직이지 보니까. 네. 그 심장에, 그 심장에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한번 사랑의 화살을 쏩니다. 네, 자 이러면 향기가 없어도 볼라비가 찾지 않아도 사랑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자 노래 들어가 볼게요. 지웁니다. DC만 놔두세요. 왜냐하면 DC는 디카프라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잖아. 그래서 1, 2절이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향기는 없어도 중간에 보시면 달새녀 하나 있지요. 이 달새녀 지우시고 비스 1입니다. BIS 1. 네, 왜냐하면 달새녀 아니 DC라고 디카프라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게 나오면은 발세녀라고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BIS1, 그 다음에 뜨거운 아래에 거기는 BIS2로 씁니다. 네, 왜냐하면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네.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노래만 보면 다 되니까. 네.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알고 가면 선생님은 우리가 서운해요. 서운하다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퀄리티가 있잖아, 우리가. 예, 옛날 음악대학원 학생님들인데, 예,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잖아, 그죠? 네, 자.